네,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갈 때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가서 뭐 먹지? 거기는 또 뭐가 맛있을까? 이런 거죠. 특색 있는 먹거리,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요즘에 떡볶이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송화연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황희찬 선수가 떡볶이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떡볶이가 한국 관광을 알리는 데 선정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관광공사 이미지뉴 코리아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된 이번 홍보 영상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활용해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CNN이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떡볶이를 소개하는 등 세계적으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떡볶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 고추장과 어묵 등을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 순창과 부산 등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상은 공사 유튜브 채널과 황희찬 선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약 2주 동안 109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댓글로는 나도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다라거나 자신이 경험한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소개한 지역을 가보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황희찬 선수 개인 SNS 계정에서는 동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맛있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식인 것 같은데 비빔밥과 불고기 아직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가요? 네, 인기가 많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음식 관광 현황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 세 가지를 골라달라는 질문에 비빔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35%로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치킨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약 33% 정도로 많았고요. 그리고 삼겹살이라든가 불고기, 떡볶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 20% 정도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OTA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간장게장이 상위 예약 순위에 올라올 정도로 외국인이 찾는 한국 음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 건가요? 2023년 10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약 888만 명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이 2019년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약 61% 정도 회복한 수준인데요. 그러나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04% 증가한 것으로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문한 외래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18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154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다른 홍보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한국 여행을 선택하거나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 방문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K푸드를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한국 스타일만의 음식들을 한국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제철 식재료라든가 제철 음식 등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매개로 외국인이 지역 관광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